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더라. 사사기 1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디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디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흙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곧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안악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수블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사람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무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무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빔 비탈 위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아멘. 되게 복잡하죠? 지명 이름도 많이 나오고 반복되는 말은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밑에서 사역하였더라, 사역하였더라, 그리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어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린 지난주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발 지점인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에 관해서 공부를 함으로 해서 가나안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았죠. 하나님 백성의 그 약속의 땅 입성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완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낱낱이 고발하는 책이 사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기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서 이 훌륭한 위인들처럼 살아낼까로 보면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어떻게 무력한 자로 폭로가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어떠한 은혜로 덮으시는가의 관점에서 봐야지
내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교훈책,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 도덕 윤리책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완전히 거꾸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중에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답을 얻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였는데 그러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99% 하나님을 의지했고 1% 딴 거 의지해도 유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쓰는 죄인들이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한 죄인이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를 하는데 선생님 저는 곧 도둑질 한 것만 빼고는 다른 건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착하게 살았어요. 이게 변명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은 다른 99%의 삶을 완벽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도둑질이라는 죄 하나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라도 시편 51편에서 배웠죠. 그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모든 죄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 사이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에서 통용되는 단어지 인간 사이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작은 죄 하나만 짓는다 하더라도 그건 사형이에요. 사형.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요만큼이라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게 죄잖아요. 그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단 말이죠. 그걸 아간의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를 조금 숨긴 사건. 아간이 전쟁을 하면서 그 정도만 뺏지 않았을 거예요. 아간이 탈취한 전리품만 해도 엄청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감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조금 감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간이 그 조금을 숨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불신앙의 모습 그걸 보여준 거고 하나님은 그러한 불신앙 위에 악을 골짜기를 쌓아버리시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악을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받아 죽으셨고 다 기억나세요? 그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몽땅 받아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아간이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무더기에 불과한 자들인데 우리 위에 돌무더기가 쌓였다는 건 우리가 돌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무더기에 불과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무더기에서 티끌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바로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아간의 사건에서는. 아간처럼 요만큼이라도 감추면 안 돼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감춘다니까요. 죽는 날까지 나를 사랑해요. 죽는 날까지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99.999% 아니에요. 그거 지옥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사형수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똑같은 일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한 지파도 빠짐없이 전부 가나안 지파를 요만큼씩 남겨둡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본문 28절이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파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는지 그 이유로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긴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사역을 시켰다는 건 종을 삼았다는 뜻이에요.
종으로 삼아서 그들의 문명과 그들이 갖고 있던 이기들을 사용해서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그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2장으로 가면 가나안 놈들 다 죽이라니까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엉엉 울잖아요. 자기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남겼는데 하나님이 자꾸 죽이라 그러니까 엉엉 울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근데 28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사역을 시키기 위해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술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전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쫓아내지 않은 거와 쫓아내지 못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어로도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그런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기를 할까요? 쫓아내지 않은 게 맞아요? 쫓아내지 못한 게 맞아요? 쫓아내지 못한 건 불가항력적인 것인 반면에 쫓아내지 않은 건 다분히 자의적이며 자발적인 거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번 이 답을 끄집어내 보세요.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는데 이게 지금 조건으로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는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럼 철병거가 여호와보다 세다, 약하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철병거는 여호와보다 강한 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했는데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철병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매력을 느끼는 거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석기 아니면 청동기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철기 문명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구리로 만들어서 예 딱 쳤는데 철기로 딱 막으니까 구리가 확 휘어지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작대기 들고 나갔더니 탱크가 50대가 밀려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매력을 느낀 거예요. 저거 우리에게 없는 건데 저걸 만드는 이들을 여호와와 함께 쫓아내버리면 우리가 저걸 어떻게 만들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 철병거를 자기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철병거를 만들어낸 골짜기 거민들을 진멸하여 쫓아내지 않은 것은 철병거가 여호와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의 산물인 철병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을 아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느냐? 이 세상의 힘과 가치가 주는 매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존재는 절대로 가나안의 그 매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척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는 건 여호와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그 세상의 산물들을 쫓아내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정도로 여호와가 같이 가자, 전쟁하자, 같이 가자 하고 하나님이 손을 끌고 가는데도 이게 너무 매력 있어서 잠깐만 잠깐만 하고 불순종할 정도로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쫓아내지 않은 건데 그만큼 그들이 쫓아내기 싫어할 만큼 이게 매력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낼 수가 없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두고두고 사용하고 사역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남겨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열심히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야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방도를 마련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가 우리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몇 개 더 하고 덜 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갖고 여러분을 천국, 지옥 안 가릅니다. 네가 내 은혜를 아느냐? 네가 십자가를 아느냐? 네가 네 꼴을 아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바로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도움을 얻어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열심과 의지를 격동시켜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게 인생, 신앙생활 아니라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목적이었다면 당시에 아주 좋은 옥토, 텅텅 비어있는 아주 좋은 옥토가 세계의 반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리로 끌고 들어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딴 데 좋은 땅 많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리로 끌고 들어가셨냐면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철병거와 온갖 문명의 이기로 무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그러한 것들의 그 허구성과 부질없음, 너희들이 그토록 매력 있어서 나의 말까지 거역하는, 나의 동행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좀 보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인격과 이성을 갖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 절대 의존의 그 삶의 필연성을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철병거 같은 거 의지하면 안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철병거들이 뭡니까? 돈, 자식, 명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게 부질없고 덧없는 것인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한테. 많이 가진 상태에서 혹은 홀랑 뺏은 상태에서 무조건 다 털어가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것들의 부질없음 반드시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주받은 그 함과 함의 땅은 어디예요? 애굽에서 살게 하셨다가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애굽의 허무맹랑함, 가나안의 부질없음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잖아요. 둘 다 저주받았잖아요. 노아의 홍수 마지막에서. 이 저주받은 것들이 만들어놓은 문명이라는 게 세상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앞뒤 샌드위치로 붙여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함의 나라 애굽인 것이고 이 세상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굽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가나안 쫓아내라, 나와서 쫓아내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것, 거룩. 그렇게 함과 가나안의 후예들이 세운 두 땅, 애굽과 가나안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리멸렬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셈의 후예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 저주받은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면 안 되는지를 교훈하시기 위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배우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어떤 모습을 들켜야 돼요? 가나안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괜히 예수님처럼 난 이 땅이 별로 안 좋아요. 돈도 별로 안 좋고 자식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네? 사사기 전체가 이들이 얼마나 가나안을 못 놓았는지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여 폭로한다니까요. 나는 돈도 안 좋고 자식도 안 좋아요? 예, 그걸 자랑하는 고마움을 챙기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그럼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순진하게 돈 좋아요 그러세요. 자, 그렇게 그런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면 안 되는 것,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의 매력은 너무나 치명적으로 강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낱낱이 폭로하시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딱 들이대시는 거예요. 이제는 왜 십자가로밖에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지 알겠니? 예, 이게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다 해버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필요해? 나 하고 있는데 너는 사라져라.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바리새인의 전처를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셈의 후예들이 저주받은 함과 가나안의 후예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이 가나안에서 그대로 밝혀져요. 오히려 더 악독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놈들은 가나안도 좋아하고 하나님과 천국까지 챙기려고 그래요. 아주 도둑놈들이에요, 이거. 더 나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도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천국과 하나님까지 챙기려고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개혁교회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가 덮쳐와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되는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대단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불가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할 때 은혜가 가입하지 않은 삶과 가입한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가입한 삶은 철장으로 두들겨 맞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니까요. 너무 좋아해서. 쉬운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성도지 자신의 뛰어남과 별다름을 보이면서 나를 증명하는 게 성도의 삶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조금씩 항복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내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연유에서 오늘 보면 1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여호수아에서 이미 나왔던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반복돼야 돼요? 이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분명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뜬금없이 여기 왜 들어가 있냐고요. 여호수아 15장의 이야기가 왜 사사기 1장에 또 들어가 있냐고요. 똑같이 그것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아가서 디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디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베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뜬금없이 이게 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으로 진격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세요. 여리고성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은 어떻게 치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리고와 아이성의 이야기가 연달아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전쟁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 들고 서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싸우는 거야. 괜찮아. 넌 내 뒤만 쫓아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말로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뭐 생각나세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가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이야기만 반복되는 거예요. 니네들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야. 근데 요만큼이라도 어기면 절대 안 된단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생명나무 실과 먹으리라는 뜻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여기 또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아이성에서는 함께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예수와 십자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네가 어떤 지경이 되는 줄 아니? 가르치시는 것일 뿐이에요. 곁에서 우리 하나님 눈물 흘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얼마 되지 않는 아이성 거민들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날 때 아버지가 고소하다 그랬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의 화신이에요. 사랑의 결정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자식에게 떨어지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빈 그릇으로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설을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네가 밟는 땅을 전부 너에게 주리라, 정복해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내가 주는 땅 네가 다스리고 정복해라.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에덴의 아담이 되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많은 실수를 번복하면서 거기에서 아, 나는 하나님의 말만 잘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 말을 듣는 게 땅을 정복하는 거구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말만 잘 들어. 그럼 내가 전쟁해준다니까 그랬는데 내가 내 힘을 보태려고 하나님 처음 되겠다고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는데 딴 거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그거 하나 먹지 말랬는데 그걸 먹는 바람에 그거 하나 어기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되어 된 거구나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왜 그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땅에서 어떻게 그 사소한 선악과라는 것에게 정복을 당했을까요? 그놈의 과일, 그거 하나에 정복을 당했어요. 코끼리가 와서 밟았다고 그러면 말을 안 해.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에게 당해버린 거예요. 아담이요. 왜 그랬다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속는 겁니다. 먹었는데 맛있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아간이 그거 왜 숨겼다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의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죠. 보니까 보암직도에 그럴듯한 거예요. 감춘 거죠. 유다지파가 철병거를 왜 못 쫓아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에 쓸만해요. 안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꼭 붙들고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래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목매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섣불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아예 보지도 말자.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될 만큼 매력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참 복잡해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복잡다난. 힘들어요. 근데 여호수아 14장에 가면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돌연변이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지금 왜 여기에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중간에 놓치지 마세요. 중간이 너무 길어갖고 어떤 게 지금 핵심인가 이렇게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름 아닌 갈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아직 다 정복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시죠. 왜 제비를 뽑게 하셨죠? 땅을 제비 뽑아 나눈다는 건 소유권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기 땅이면 제비 안 뽑죠? 내 건데 왜 제비를 뽑아요? 내 거 아니니까 제비 뽑아 가져 그래도 아무 할 말 없이 그냥 불평 없이 뽑히는 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란 뜻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배우라고 준 거지. 그거 갖고 거기서 철병거 굴리면서 열심히 살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제비 뽑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각 지파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좋은 땅들을 골라요.
그죠? 심지어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 동편에서 아예 넘어오지도 않고 요거 우리죠. 전쟁을 가서 치러줄 테니까 요거 우리죠. 이렇게 속셈을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래요. 거기가 진짜 좋은 땅이었으면 다 제비 뽑고 있는데 네가 뭔데 그 땅을 달라고 그러냐 따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 땅은 제발 걸리지 말았으면 하는 땅이었거든요. 거인들,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산지였어요. 응? 김성수의 명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바로 그 여호수아 14장 12절 그걸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에서는요 철병거도 못 쓰는 곳이에요. 근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 그래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다지파는 때때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가 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유다지파는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유다지파의 지도자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인간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대적의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요. 대적의 무기는요 흉측스럽고 무섭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적의 무기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의 대적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착한 거, 착한 일 열심히 해서 자기 의의를 챙기는 사람한테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요. 헌금을 많이 해서 자기 의의를 챙기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게 해주고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스스로 망가지는 자들은 그냥 놔둬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해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끔. 다른 지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눈에 보이는 좋은 건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주세요 그랬어요. 당신들이 전부 다 나몰라라 하고 있고 무관심한,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내가 보기에도 거기는 아무도 갖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감히 얘기할게요. 그거 놔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아담과 정반대의 한 인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스리고 정복해라, 선악과만 먹지 마, 그거 하나 먹은 인간과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수두룩하게 깔려있는데 그걸 전부 거부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여 나에게 주신 그걸 갖겠다고 나서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갈렙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보세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기서 온전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갈렙이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온전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창세기의 아담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다른 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헤브론 땅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 사람들, 즉 가나안 거민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거인족이 사는 땅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땅은 쓸모도 없는 산지였단 말입니다. 게다가 갈렙은 그때 이미 85세 할아버지였어요. 이런 걸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처참한 지경, 처참한 형국, 열악한 형국으로 갈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5세 노구가 그 12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안 계실지도 모르는데 혹시 함께 계시면 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반드시 여호와 함께 그 땅을 내 밥으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 퍼뜩 떠오르세요? 요 여호수아 14장 12절만 보면 85세 노구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완전 할아버지죠. 모세가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미 죽은 뒤잖아요. 근데 그 뒤에 85세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강건해도 80이면 가야 되는데 85이나 됐어요. 이건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거인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앞에 서 있는데 사울도 아무도 그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꼬맹이가 사울의 갑옷을 딱 입혀놨더니 커서 이게 갑옷만 도래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벗겼어요. 그 상태에서 물맷돌 5개 갖고 거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간다. 넌 죽었다 이제.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가 갈렙의 이야기에서 모형으로 한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이 세상 권세 잡은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없는 그 거인을 약한 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리쳐버린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예수님의 모형으로 여기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상태, 즉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인 듯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을 쫓아가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결국은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에서 13절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그래 갈렙아 그 땅 네가 그렇게 달래니까 줄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땅을 점령하는 게 녹록치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힘줄 테니까 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바로 너의 그 믿음이 축복이다 라는 걸 선언해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축복기도 하면 여러분은 묵사발 돼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자,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여받은 자들의 삶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믿음이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객관적 믿음으로 먼저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갈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렇게 밝히세요. 민수기 14장 22절 보세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오직. 신명기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또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갈렙과 그의 자손만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다 싸우고 있고 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직 갈렙만 들어갈 거고 오직 갈렙의 자손만 그 땅을 차지할 거라 그래요? 갈렙이 누굴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로 말미암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자손은. 그렇게 갈렙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목숨 걸고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모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을 본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갈렙을 본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갈렙처럼 살 수 없기에 갈렙으로 모형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갈렙의 전쟁에 갈렙의 믿음으로 동참을 한 사람이 온니엘인 거예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원어를 분석해보면 갈렙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만 나의 힘이다. 내 힘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85세 갈렙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으로 갈 수 있었던 건 여호와가 나의 힘이지 내 85 먹은 이 노구가 나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 갈렙의 믿음 전체를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전쟁, 다윗의 전쟁, 예수의 전쟁에 걸맞는 이름, 바로 그게 온니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만 나의 힘. 그 온니엘이 갈렙의 전쟁, 즉 예수의 전쟁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3장으로 가면 그 온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상징으로 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온니엘 그 자체가 예수의 전쟁에 참여한 작은 예수를 또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온니엘이. 아무튼 온니엘은 그 무적의 아낙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요. 갈렙이 내건 그 상품, 갈렙의 딸 악사를 차지해요. 신랑이 쫓아내야 할 대적을 완전히 몰아내고 신부를 상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부에게, 그거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적 관습 속에서는 빅물이라고 하는데 상이 주어져요. 복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셔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신 어린 양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여린 모습으로 모양으로 대적을 다 쫓아낸 다음에 교회라는 어린 양의 신부를 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의 신부가 된 교회예요. 근데 이 지상의 교회는 역사를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인데 대적이 함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그 약속의 땅은 어떤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사사기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니엘의 신부가 된 악사가 아버지에게 밭을 구해요. 근데 갈렙이 이제 그 온니엘하고 악사에게 땅을 주고 남쪽에 사막을 줘요. 가지라는 건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 쩍쩍 갈라지는 죽음의 땅을 줘요. 그럼 내려가라 그래요. 네게부 사막이거든요. 가는 길에 갈렙이 악사에게 물어요. 더 필요한 거 없니? 그때 악사가 뭘 구하냐면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 거기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을 주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신랑과 결혼한 신부가 이 가나안 땅 척박한 역사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이 신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악사가 뭘 구해요? 샘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 옆에 좋은 딴 땅 주세요가 아니라 샘을 주세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수, 샘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걸 구해야 되는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줄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끊임없이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입을 벌려서 그 생수를 부어버리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물이다. 나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 샘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가 왜 이 갈렙과 악사의 이야기를 굳이 이곳에 삽입했는지 아시겠어요? 사사기 전체가 이 내용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샘물을 구해야 하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엉뚱한 거 구하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샘물을 어떻게 은혜로 선물로 주실 것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1912년에요.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그게 닉네임이 바다 위의 궁전이라 그러죠? 세계의 대부호들이 엄청난 보석과 돈을 가지고 그 배를 탔다 그러죠. 여러분 유람선 타보신 분 계시죠? 저는 한강 유람선밖에 못 타봤는데 그것도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야 정말 볼 거 없더구만요.
그 유람선 타면 제일 눈에 안 띄는 게 뭐예요? 구명조끼, 구명보트, 그리고 조그만 말도 안 되는 튜브 몇 개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평상시 때 아무도 그거 안 쳐다봐요. 여러분, 그 배가 난파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바로 그걸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샘입니다. 윗샘, 아랫샘. 그런데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 이 타이타닉 호가 이 바다 위에 궁전이 영원할 것 같은 사람들은 그 구명조끼, 구명보트 눈여겨보질 않아요. 타이타닉 호에서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단한 도박판이 벌어졌었다 그러고요. 정말 이 세상에 대부호들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그런 보석들이 엄청나게 실렸다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명조끼, 구명보트가 무슨 관심의 대상이었겠어요. 근데 딱 사흘 만에 이 배가 빙산과 꽝 부딪혀서 난파가 됐는데 돈 들고 보석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명조끼, 구명보트를 한 사람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 아래에서 그 일반인, 3등 칸에 탔던 일반인들이 그들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저 자리에 한번 껴보는 게 내 소원인데, 이 티코 같은 인생 언제 저 벤치 자리에 올라가나. 근데 배가 빵 쪼개지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구명보트 없으면 죽어요. 근데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 땅, 이 지구라는 배는 곧 깨진다, 곧 깨진다 라고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타이타닉이 이제 10분 후면은 깨진다, 구명조끼 잡어. 만약에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손에 들은 거 다 털어버리고 그거 잡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감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타이타닉이랑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아무도 몰라요. 기대도 안 하고 추측도 안 해. 근데 분명히 온대요. 난파될 거래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지구라는, 이 역사라는 배가 이제 파괴가 되어지게 될 때에는 밭을 갈고 있는 두 여자 중에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아요. 남는다는 건 이 멸망되어질 세상이 불탈 때 같이 탄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둘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심판 때에는요. 그러나 심판이 오기 전에는 이 사람이 좋은 밭을 갖고 있느냐 나쁜 밭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밭의 소출이 나보다 많으냐 적으냐를 갖고 일희일비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배가 난파가 되기 시작하면요, 얘가 데려감을 당하면 얘가 아무리 좋은 밭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소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로 어디서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반짝 들린 사람은 절대 이게 부러워지지 않아요. 둘이 같이 맷돌 갈고 있는데 저놈은 콩 갈고 있네, 나는 수수 갈고 있는데 그 맷돌에서 무엇이 갈리고 있는지가 굉장히 관심사예요. 배가 난파되기 전에는. 근데 난파가 되면 누가 남고 누가 떠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뭘 구해야 되냐고요.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왼수들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뭘 가르치셔야 되겠어요? 니들 예수 안 잡으면 큰일 난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놔두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돌리고 있다가 어이구 왜 나만 남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까봐 그거 돌리는 게 뭐 그렇게 대수니? 거기에 수수 들어있는 거, 콩 들어있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그거 돌리는 게 대수가 아니라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라고 내가 준 거야. 근데 왜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니들끼리? 이거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 망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깊이 사랑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예,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천하의 암흑개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구나. 그래, 세상 것은 다 이렇게 들풀의 꽃처럼 쉽게 왔다 쉽게 가는 거구나. 이제 난파될 배에서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거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발 가시면 돼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절대 그거 안 잡아요.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계속 폭로시키고 그 다음에 사사 보내서 예수를 모형하는 사사 보내서 사사 잡어. 그리고 평안한 거 허락하시다가 또 타락해? 또 다시 사사 보내요? 예수 잡어. 또 타락해. 저 같으면 3세번 하면 확 죽여버릴 텐데 이게 20장 넘어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돼. 지겨워 죽겠어 아주 사사기 보다 보면. 그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죽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둔 곳의 지명이 참 재밌어요. 33절 보세요.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에요. 베다낫은 아낫 여신의 집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헤레스산이라는 것은 태양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는 단순히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타파하는 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하는 거예요. 전부 우상의 이름이에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 말입니다. 나! 그래서 그 사랑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백마 타고 출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각시키는 바로 그 간섭,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잘 참으세요, 여러분. 잘 견디세요. 고린도서에서 우리 배웠죠?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누구나 다 당하는 시험. 아니, 근데 나만 특히 더 어려운 시험 당하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100% 다 내가 제일 힘든 시험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폭로당하는 현장에서의 그 고통과 그 현장을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간섭, 이걸 둘 다 합쳐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그 폭파의 현장, 내가 그렇게 폭파되는 현장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이 여인의 후손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를, 새 생명을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 건 엄마의 몸이 폭파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지만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유다 지파가 자기를 폭파시켜 시므온에게 잉여를 선물해 주죠. 그게 예수의 삶이었고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자로 서는 게 아니라 폭파당하는 거예요. 내가 폭파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그게 바로 새 생명이 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부. 신부는 반드시 애를 낳아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예수였잖아요. 에? 철장을 갖고 만국을 다스릴 이라 그랬으니까 그 아기가. 그리고 그 여자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잉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새 생명에 의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도 쪄, 배도 턱, 넓적다리도 막 찢어지고 나중엔 아물지도 않아 이게. 에? 가슴도 쳐져. 그런데 그 내가 그렇게 폭파된 현장에서 새 생명이 땅 나왔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렇게 여러분이 임신 10개월 동안에 겪는 그 폭파의 현장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때 임산부가 뭐 멋부리겠다고 여자들 배 꽉 누르는 거, 숨 안 쉬어주는 거 이런 거, 어?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애 죽어요. 그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이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래도 또 우리 교회는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가끔 사람이 저렇게도 변하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지죠. 아니 처녀 때 언제 그랬어요. 근데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도가 그 자리로 끌려가요. 창피한 것도 없어 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망하고 병 걸리고 자식 새끼 속 썩이고 그러면 쪽팔려서 집에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와서 막 나누어. 나 망했어.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 그랬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옛날 같았으면 루즈로 싹 감췄을 거예요. 나 안 망했어. 잘 돼. 무조건 잘 돼. 안 돼도 잘 돼. 나는 니들한테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이러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 가식거 이혼한 거 그거 하나 감추려고 남편 죽었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사별했다고 그럼 뭐가 부끄러워서. 다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같이 한 방에서 잔다고 뭐 결혼 관계인 줄 아세요? 결혼 관계는 어린 양과 교회와의 혼인 관계 이외에는 없어요. 뭐 부끄러워요 그게. 이제는 그런 게 안 부끄러워지잖아요. 점점 내가 그냥 폭로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만. 그런데 그게 왜 안 부끄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완료시켜놨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나에게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폭파되는 임산부의 몸이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은혜를 꼭 붙드는 자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적 존재로 비워져 가는 게 내가 지금 작은 예수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고 그 예수의 삶이니까 결국 완전히 비워질 때 작은 예수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예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시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하고요. 우리는 근심하는데 우리 근심이 도리어 세상에게 기쁨이 돼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해산의 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중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산하게 될 거고 그 해산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해산하기까지 어떻게 돼요? 배 트고 허벅지 찢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의 삶이고. 그러니까 너무 징징거리지 마세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단을 세우고 또 돌을 세워서 거기 율법 기록하고 단에서는 제사 지내라 그러죠. 근데 어느 산에다 세우라 그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는 두 산이 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배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둘로 딱 갈려져서 에발산에 올라가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에서는 이거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심산에서 아멘. 또 뭐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인간 중에 여러분 저주의 산에 올라갈 인간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올라가라 그러면. 누가 거기로 올라갑니까? 다 축복의 산에 올라가고 싶죠. 그런데 그 저주의 산에 자기 발로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에발산에. 누굽니까? 예수가 그 저주의 산 골고다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축복의 산에 올라간 자들이 저주의 산에서 저주가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 좋아하는 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떨어지는 저주의 현실을 아멘으로 받아 살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단이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그 저주의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 배웠죠.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 동안에. 근데 그 제단이 어디에 있냐면 에발산에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발산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세상은 보잘것없다 그러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챙겨가시는 거라니까요.
뭐 착하다, 옳다, 인정도 못 받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런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내 안에 집어넣으신 새 생명인 예수에 의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니까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감추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우리 예수의 십자가만 꼭 붙으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조금 안심이 되십니까? 너무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마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자유롭질 못해요?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시라니까요. 그 예수를 꼭 붙으세요. 제가 오늘 2시에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참 감동적인 메일을 몇 통 받아갖고 그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라는 그리고 죽음의 현장에서 목사님을 꼭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메일로 받으면서 2시에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예수를 십자가를 보혈을 강조하다가 사람들 마음에 너무 상처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떤 이가 죽음 앞에 당도해서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맞구나. 죽음 앞에서 가치 있는 죽음 앞에서 구명조끼 되는 복음이 진짜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끄는 그게 무슨 복음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조금 아파도 말씀은 나에게 떨어질 때 아파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 묵은 딱지들, 내 이 디펜스 메커니즘들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벗겨져 나갈 때 아프지만 거기서 진짜 새살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오직 예수만 꼭 붙드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